경주리 1200m 제6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마 라운포티어스, 바깥쪽 5번마 플라잉보스 두 마리의 출발이 좋습니다. 안쪽에 2번마 라운포티어스, 바깥쪽 2위는 11번마 몬테비데오, 2번마 라운포티어스 4코 돌아서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선두는 2번마 라운포티어스, 남거리 180m 결승선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8번마 골든블랙과 11번마 몬테비디오, 거기에 9번마 킬리에제왕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두 2번마 라운포티어스, 안쪽에 8번마 골든블랙, 외곽 중에서 9번마가 추격합니다만 2번마 라운포티어스 버티기 신공이 성공을 합니다. 선량은 편안하게 갔는데 말이 엄청 끌어요. 말이 4코너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힘한배 하면서 갔는데 업적 초반에 계속 침칠라고 그러더라고요, 발이. 4코너에 딱 가니까 막상 이제 갈아잡고 이제 딱 모르려고 그랬더니 이 발이 못 가더라고요. 갖고 라스트에서도 한 중간 정도 왔는데 한 진짜 착순도 못 올 줄 알고 열심히 때렸는데 그래도 뒤에 말들이 못 나오는 바람에 그래도 1등은 하긴 했는데 말이 지구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말이 초반에 힘을 다 쓰는 스타일 같아요, 말이. 1등을 하면서도 좀 말이 좀 지구를 많이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노장 미수들이 좀 그래도 성적이 좋으니까 그래도 저도 또 후배들한테 또 지지 않으려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체력 더 단련해갖고 힘 안 빠지게 후배들하고 겨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온 신마가 몇 마리 있는데 이스트 팔로스라는 말 아시죠? 이스트 팔로스랑 이 말이 요새 말 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더라, 올해 들어왔을 때부터. 그리고 체격이 우선 남달르게 커요. 그리고 주행을 약간 얼레벌레 타긴 했는데 말이 느낌이 좋아가지고 좀 더 몰아서 주행을 좀 타이트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조교사님이 저는 좀 약하게 탔는데 그 후로 이제 시간이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조교로 충분히 했는데 말이 능력이 있더라고요. 병합조교를 했는데 뭐 동군이랑 하긴 했지만 물공하는 힘이랑 이게 혹시 망아지는 아닌 느낌이 들었어요. 태생부터 경주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데뷔 전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적응을 하긴 해야 할 건데 약간 말 능력보다는 말이 뛰려는 의지가 강해가지고 처음부터 느낌이 좋았어, 조교 때부터. 그래가지고 오늘 편성이 세고 앞에 가는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잘 된 게 앞에서 시원하게 뽑아주니까 그 중간 텀이 없을 것 같아서 경주 뛸 때부터 번호가 9번, 8번이었는데 1, 2, 3번이 쫙 뽑아주고 하려면 그 안쪽에 딱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어가지고 경계대로 탔고 앞으로도 계속 걸음 자체가 동영상으로도 보면 아시다시피 느낌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모래를 맞든 뭐라든 자기 앞만 보고 가는 말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말이 10마리면 한두 마리밖에 안 되거든요. 체중이 한 15kg 정도 빠졌어요. 그게 대해서는 계속 낀 말이라서 계속 쪄가는 마필이라서 그렇게까지 뭐 여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몸이 그렇게 뭐 힘이 없다 이런 건 아닌데 다만 지금 계속 어렸을 때부터 만지면서 느끼는 건데 좀 무겁다는, 호흡이 좀 거칠다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등치가 큰 말이라서 좀 무겁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조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경주를 타고 힘을 그렇게 안 들이고 그 다음에 조교도 깔끔하게 소화했을 때의 마지막의 느낌은 호흡에 안에 후두 쪽에 약간은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끝나자마자 지금 바로 올라가서 지금 검사하러 갔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솔직히 힘을 많이 쓰지도 않고 경주도 인기만 했지만 한 5등 안에도 못 들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이는데 말이 이제 앞으로 성장하려 그러면 호흡적인 문제가 굉장히 이게 빨리 완화돼야지만 이 말이 좀 더 뛸 수 있거든요. 모든 바디나 뭐 발걸음이나 뭐 스타트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호흡이 너무 거칠고 그리고 이번 경주 끝났는데도 호흡이 굉장히 막 너무 넘어갈 듯이 힘들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체크해보고 다음 경주 준비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뭐 이렇게 변할 때도 있고 저렇게 변할 때가 있지만 검사 결과 나오는 것 따라 한번 그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